자세한 내용 직접 취재한 최은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은행에서만 16조 원이 팔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규모인데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뭘까요? 네, 시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팔렸던 시기가 2년 전인 2021년 상반기거든요. 네. 이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자도 뭐 1% 그런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은행들에선 예금에 주로 가입하던 어르신들에게 정기예금 다시 하느니 이거 하세요 하고 많이 권유를 했던 거죠. 그러면은 예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고객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유인이 됐을 텐데요.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자가 3%, 연 3%잖아요. 그런데 네. 0.7에서 1% 정도를 은행이 선취 수수료로 뗍니다. 그러니까 투자 원금의 1%는 떼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체감 이자는 뭐 한 2% 정도인 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정기 예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정기 예금은 당시에 보면 이자가 한 1% 정도였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 1% 정도 더 얻는 정도의 수익인 건데 이자 1% 더 받겠다고 원금 모두를 날릴 수도 있는 상품에 가입한다. 그것도 전재산을 앞서 보셨지만 뭐 집 한 돈, 평생 모은 전재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걸 몽땅 털어놓는다는 게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가능했겠느냐고 지금 투자자들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거기서 1%를 수수료로 떼면 그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도 고객들이 그걸 선택하는 걸 더 원했겠네요. 네, 9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앞선 리포트에서. 그럼 900만 원이 수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4대 시중은행이 이 상품을 16조 원어치 팔았다고 했어요. 수수료가 1%라면 모두 1,6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네요.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가입을 좀 유도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5억 원을 투자한 이 고령 가입자의 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그 한 고객을 5억짜리를 이렇게 넣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1분 안정적으로 굴리고 1분은 이렇게 해보자 이게 아니라 모든 금액 몰빵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철저히 영업용으로 이용당했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네, 뭐 다만 아직 이 주장일 뿐이고요. 은행들은 모든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상당수가 고령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은행에 조금 더 친절하게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은행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한글이 익숙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직원이 좋은 상품 있다고 권유하면 대부분 고맙습니다 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은행 직원들이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매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금융당국, 금융감독원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복잡한 고위험 파생 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그 상품 자체를 정확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령층을 상대로 파는 것이 적정한지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불안전 판매 여부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요. 내년 초부터 이제 손실이 확정되기 시작하면 이 민원 건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잘 모르고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이거 참 큰일입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